네, 다음 선수는 심설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심설빈 선수, 아, 노란색 헤어가 아주 눈에 띄어요. 네, 심설빈 선수 올해 전국체전을 그 본인의 그 목표점으로 네. 예, 잡고 있는데 심설빈 선수가 그 뭐 선수권 대회나 다른 대회에서는 조금 부진하는 네. 예, 부진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유독 심설빈 선수는 전국체전 대표로 선발만 된다면 전국체전에서는 항상 메달권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예요. 네, 심설빈 선수 이 선수 소개 때부터 사실 눈에 띄었거든요. 네. 저 노란색 헤어가 눈에 굉장히 띄었었는데 이 심설빈 선수가 전 대회에서는 아쉽게도 11위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도 11위를 했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심설빈 선수가 지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김한울 선수도 지금 전국체전 1위를 목표로 올 시즌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등반하는 심설빈 선수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대회가 전국체전이에요. 그렇죠. 네, 전국체전 올해는 10월 7일부터 예, 충남 당진에서 열리죠. 네. 네, 그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가 조금 늦지 않나. 네. 예, 뭐 올해를 또 이제 슬로우 스타트로 그렇게 시즌을 시작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뭐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적이. 네. 네, 심설빈 선수 사실 결승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실력이 입증되죠. 그렇죠. 결승전에 나온 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대회는 그 서울시 대표 선발을 하는 대회인데요. 현재 결승전에 8명의 선수들 중에 서울시 소속 선수가 4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난이도 부분에 서울시 대표로는 3명의 선수가 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심설빈 선수 그 3명의 엔트리 안에만 들어가면은 네. 뭐 목표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1차 관문은 통과를 하는 거라고 예,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설빈 선수 이제 크럭스 구간 진입을 했습니다. 뭐 등반 속도 좋고요. 네, 시간도 아직은 조금 많이 남은 상태인데요. 네, 첫 번째 볼륨 구간 뭐 아직까지는 힘이 네, 네 아직까지 뭐 그 나쁘지는 네. 않아요 심설빈 선수. 네, 조금 펌핑을 풀어주면서 이 앞서 출전을 했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저 구간에서 잠깐 레스트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심설빈 선수도 저 구간 이외에는 특별한 레스트 포인트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선수들이 직접 느끼는 중압감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직접 매달려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렇게 선수들처럼 매달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몸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심설빈 선수 이제 빨간색 홀드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심설빈 선수 예, 앞서서 등반한 선수들 중에는 이제 서울시 소속으로는 이영건 선수가 있었죠. 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진행을 한 선수는 김한울 선수가 되고요. 아, 그렇죠. 예, 광주의 김한울 선수. 네. 네, 심설빈 선수 이제 초록색 볼륨 구간으로 네, 진입을 했고요. 아, 일단은 아, 네. 네. 이게 뭐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왼손으로 잡고 있는 예, 검은색 그 삼각형 볼륨을 네. 지금 심설빈 선수는 그 위쪽 12시 방향으로 클링으로 잡았는데요. 그럼 이제 거의 슬로퍼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클링으로 잡는 것보다는 그 손바닥 안쪽이 엄지 손가락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예 지금 보시면 예 아, 저렇게 예, 클링으로 잡았는데요. 잡았죠. 저거보다는 손을 갖다가 왼쪽 10시 방향으로 틀어서 래핑을 해줬으면 왼손을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왼손을 진행하는 동작에서 오른발이 벽면을 갖다가 완벽하게 밀어주진 못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심설빈 선수가 지금 왼 오른손이 완벽하게 따라오진 못했거든요. 네. 예, 저렇게 되면은 뭐 진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판들이 볼 때는. 네. 네, 심설빈 선수 아 조금 아쉬운데요. 네, 심설빈 선수의 기록은 27 노멀이 됩니다.